언젠간 슈퍼개미 호! 오늘 왜 호해? 호 할게. 몰랐어? 내가 뭐라 그랬어? 빠져봐야 2000이고 2000에서 2050이라고 했어 안 했어? 딱 2050 딱 터치하더니 이거 본다니까. 내가 볼때 전 세계인이 본다니까. 딱 터치하더니 오늘 양봉 와 1.42% 그냥 뽑았다. 투기꾼 박씨, 어우 박씨 기자, 어우 야 뭐 이마트 벌써 6.5% 올랐어. 이마트 실적 봤어? 아니. 주주가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주주 아니야. 아 자기 주주 아니야? 그럼 내가 들고 있잖아. 그동안 마트가 문제였잖아. 할인율도 돌아섰어. 근데 왜 돌아섰겠어? 그거 매각해서? 아이 기저역까지 기저역. 작년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돌아선 거야. 막 영원한 하락은 없다니까. 다시 13만원 회복했을걸? 이마트? 다시 13만원 회복했잖아. 이제 정리할 거 정리된 다음에 이제 수익 체계로 가면은 간다고. 아니 난 너무 쉬워. 나는 주식하면서 돈을 잃는 사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보다 쉬운 게 뭐 있어? 뻔을 좋아지잖아. 내 눈에 이게 뻔히 보이는데 뭐 그때 보이지? 어? 니까지 게 주식에 뭘 하냐고. 어? 손정이가 투자했는데 쿠팡맨은. 손정이가 요새 겁나 깨져가지고 요새 주식 알리바라 판다고 하고 주식 매각하고 있어. 나도 몰라. 그런 거라니까. 손정이 형이 나보다 뛰어나지. 손정이 형이 나보다 뛰어난 거 하고 쿠팡에 또 돈을 받고 이마트가 몰락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누가 더 돈 많아? 누가 더 권위적이야? 구조를 안 봐요. 그러니까 냉철대 손정이 되기 막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왠지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근데 주식쟁이는 얄팍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길 것 같아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뭐 바뀌잖아? 그럼 태세전환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잘 되잖아. CJ제일제당도 막 그 엄청 그 형 막 와가지고 막 까면서 막 얘기하잖아. 고마워해. 다 넣어 둬. 다 알아. 다 알아. 밸류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얼마나 물건을 잘 팔지 기업 경쟁력이 중요한 거지. CNS 인수한 거 부채 있잖아. 지금 요새 금리 싸 비싸. 기업도 부채 엄청 많은데 금리가 막 떨어지잖아. 좀비 기업도 살아나는 거야. 근데 그 빚 조금 어느 정도 준 회사들도 있잖아.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거 못 버티잖아. 한 뭐 부채 비율 어느 정도 되는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러면서 업황까지 안 좋아지잖아.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 경영자는 그거 판단하는 거야. 질릴 때 안 질릴 때 판단하는 거야. 그 투자라도 마찬가지야. 질릴 때 안 질릴 때. 얼마 전에 사람들 막 가치주들 막 흐를 때 살 때 안 살 때야. 살 때지. 살 때지. 그래서 우리 그 투기금 박스가 지금 벌써 2.5% 수익이 났어요. 878,872원이야. 내가 볼 때는 투기금 박스가 더 빨리 될 것 같아. 슈퍼개미. 나는 긁는 것 같고 투기꾼 박씨가 대박 날 것 같다. 투자에 감이 있어. 나. 반도체요. 반도체 오늘 개폭등이야 오늘은. 호 연달아 호. 내가 반도체랑 했어 안 했어? 무조건 반도체라고. 에포트 나왔어. 근데 난 다 알지. 우선은 지금 물량만 늘면은 그 밑에 딴 좋아진단 말이야. 반도체 좋고 오늘 또 뭐가 좋나? 와, 있어 다 있어. 근데 카메라 모듈은 지금 막 날아가는데 좀 그래 지금 쫓아가기는 좀 그래. 그거하고 요즘 또 핫한 거 뭔지, 핫한 트렌드 뭔지 알아? 사람들 우르르 몰려간 거 있어. 아이팟 프로. 우동산 입고 있잖아. 귀. 우동산 입고. 뭐라 그러냐? 아이팟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애플 안 썼어. 에어팟인가? 뭐 있어 우동산이 그거. 그거 관련된 것들이 날라가. 이게 엄청나게 성장하잖아. 지금 성장 좀 한다 그러면 엄청 간다니까. 그리고 자산주라든지 가치주들은 그냥 내다 파는 거야. 펀드들도 실적이 안 나와. 계속 환매들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파는 거야. 근데 다 모든 것에 끝은 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제 팔래야 팔 사람도 없는 수준이야. 그건 이제 주주 한 번만 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 거고 주주에 관련된. 내가 그거 하려고 이제 유튜브 하는 거니까. 야, 주식은 맨날 내가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 쉬운 거야. 그냥 괜찮은 종목 사가지고 버티면 먹는 거야. 아 주식하면 다 폐가 망치네요. 주식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그 남도 다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 안 그래. 우리 이제 유튜버들 같이 막 하잖아. 지금 전부 다 수익 나고 있어. 작지. 왜냐면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다 주의니까. 수익은 나. 근데 이제 크게 안 먹으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아 배당주만 깔아도 이제 매년 좀 늘지.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강남 아파트 살 거야? 뭐 할 거야? 할 수 있는 거 주식밖에 없어. 진짜 주식 말고 답이 없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주식 말고 답이 없다. 그래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이거 보고 막 따라하고 막 그러지 마. 이게 또 좋은 날도 있다가 슬픈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오늘은 그냥 조금 괜찮다는 거.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겠어? 수익 난 거 팔고 갈 거 사놓고. 그렇지.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지. 아니 내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텔레 형들한테 오늘 뭐라고 했는지 보자. 오랜만에 깐다. 아 이마트 이야기 좀 했네. 오늘 급등 나오는 것들 중에서 바닥에서 산 것들 있잖아.
반도체 뭐 바닥에 산 것들 조금만 줄이자고. 지금 장에서 올라갈 때 조금 줄여야 돼. 오늘 오로라도 호야. 오늘 오로라도 조금 줄이자. 지금 갈 것들 있잖아. 갈 것들 조금 뭐 오늘 뭐 그런 것도 좀 사자. 그리고 맞아 그거야. 자산주나 건설주들 같은 거는 손절 치지 말고 좀 버텨보자. 지금 바닥이잖아. 이상 더 어떻게 안 좋아. 아니야, 더 안 좋아질 수가 없어. 버티면 돼. 지금 또 북한하고도 지금 막 이거 하잖아. 지금 죽이네 살리네 하잖아. 호재야 호재. 가만히 있는 게 악재야. 죽이네 살리네 하잖아. 그럼 이제 또 이러다가 갑자기 악수한다. 봐라 또 봐. 악수하나 안 하나 보자고. 백방이야 백방. 오히려 호재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악재고. 오히려 싸우든지 아니면 화해를 하든지 이쪽이든 이쪽이든 해야 돼. 지금 이미 동전 던져졌어. 이건 없단 말이야. 어느 쪽으로도 엎어지게 돼 있어. 점점 지금 압력은 세지고 있어. 이거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겨. 조급하면 지는 거야. 내가 오늘은 주제가 자녀교육이야. 자녀교육. 자기가 내가 자녀교육 하는 것도 있잖아. 애들 교육 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좀 불만 좀 얘기해봐. 자녀교육에 대한 내 불만. 없는데? 같은 생각인데. 같은 생각이야? 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응. 예전엔 안 그랬잖아. 아 옛날에는 몰랐지. 몰랐지? 근데 내가 얘기해준 대로 하니까 어때?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지? 응. 지금 잘 흘러가고 있지? 응. 그러니까 투기꾼 박씨가 자기의 결심이라고 적은 거 시킨 것도 아니고 응. 그냥 지 혼자서 적은 거야. 뭐라고 적었냐?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키즈 카페를 사고 롯데마트도 사고 주식도 살 거다. 주변에서 물어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투기꾼 박씨 뭐 되고 싶어? 그럼 우리 아들 뭐라고 대답해? 부자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그러잖아. 왜 그런 목표가 생겼겠어.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아빠가 내가 힘들게 사는 모습 있잖아. 원룸 가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그거 막 남들 똥 싼 거 막 그거 닦는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찢어진 티셔츠 입고 이거 다니면 있잖아. 그 사람이 컨셉인가 그래. 힘들어요. 힘들어. 중산층이야. 얼굴이 부티나니까 이게 옷을 이런 거 입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자녀들 앞에서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만 당당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 웃으면서. 아 즐겁다. 하하하. 아이고 사장청도 즐겁다. 또 주식 샀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의 필요성. 그것도 느꼈지. 솔선수범 말고는 답이 없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육아 책들 이런 거 많이 봤어. 봤는데 뭐 한국의 이제 뭐 이런 뭐 육아 전문가들 뭐 이런 책들 있잖아. 좋은 부분도 있는데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애들은 무조건 뭐 사랑이다 뭐다 뭐 이렇게 했을 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맴매도 해야 안 해. 가끔 하잖아. 근데 요새 거의 안 하지. 근데 맴매하는 이유가 뭐야? 맴매를 아예 안 하면 맴매라는 세계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야 너 생각 이제 앉아있어. 딱 하잖아? 안 하는 거야. 어쩔 건데? 아 그럼 맴매다. 그걸 알면 아 여기서 내가 안 앉으면 맴매라는 세상이 있다는 거 알면은 앉거든? 그게 없으면 안 앉아. 얘는 애들 기질이 장난 아니잖아. 우리 애들. 자기 나 없었으면 애들 그걸 키울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버텨. 애들한테 휘둘리는 거야. 벌써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막 3살 이런데도 농락하잖아. 약 벌리고 하잖아. 애들 얼마나 빨리 크면서 하는데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현실적으로 그 책에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냥 인간의 본성만 이해하면 돼. 나는 그냥 인간의 본성, 인간 사역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아 애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가 먼저 딱 잡혀 있었어.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얻는 데 있잖아. 노력 없이 우리 아들 이거 후원금 받는 거 사실 내가 엄청나게 도와준 건데 본인이 노력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 지금 착착착 늘어난 거 후원금에다가 이제 막 수임까지 착착착 늘어간단 말이야. 이것들을 봐. 이게 왜 늘어나지? 이제 다음 편에서는 특근 박사가 종목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토의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런 게 걔한테 쌓이는 거야. 이걸 왜 반장님이 추천을 했는지 왜 반도체를 해야 되는지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한참 하는 거야. 그럼 뭐 뻔하지 이제 그런 이야기지. 반도체 왜 해야 되는지 반도체가 왜 수요가 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경쟁력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이 회사들이 사는 회사들이 뭔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궁무진해 지금. 에그커 하다 보면 하루에 막 한 시간씩 해도 365일이 모질라. 근데 어른들한테는 도움 안 되겠지. 왜냐면 레벨이 낮으니까 다른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걸 보고 아 나도 투기꾼 박씨같이 해야겠다 생각하는 다른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 초등학생 같은 경우가 딱 오히려 맞지. 우린 좀 일찍 하는데 우린 가능하니까 바로 이제 스타트를 한 거야. 본인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좋아.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솔선수범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 가장 있잖아 안 좋은 케이스가 애도 공부하라고 괴롭히는 케이스야. 그거 돼 안 돼? 안 되지. 자기네 집은 어땠어? 괴롭혔지. 그래도 아버님이 본인은 막 드라마 보고 막 놀면서 딸한테는 계속 공부하라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
그때는 드라마 안 보셨어. 그럼 뭐 하셨어? 바둑 채널. 바둑. 이거 내가 여기서 막 게임 스타크래프트 막 하면서 야 공부하라고 막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공부하는 거. 분위기를 솔선수범을 하는 거야. 솔선수범을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볼 때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그래서 내가 사실은 부족하지만 솔선수범 하는 거야. 그 서바이벌 가서 교관하면서 힘들게 막 돈 벌고 아이고 고객님 이거 총이 안 아이고 바꿔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반장님 같이 사는구나. 나는 일찌감치 해가지고 좀 돈을 벌어야겠다. 돈의 소중함, 그리고 노력에 대한 소중함, 자산이 늘어날 때 기쁨들을 느껴야지. 애들이 쓰는 거에 다 오리엔트돼 있다니까. 그렇게 교육시켜봐 애들이 자생력이 하나도 없어. 요새 어떤 줄 알아? 대학교에서도 있잖아. 교수님도 엄마가 막 찾아가. 회사에서도 있잖아. 엄마가 상사한테 전화해. 아 우리 딸이요 아파가지고요. 진짜 그렇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어머니 나중에 뭐 안 계실 때는 어떻게 살 거야? 안 된다니까. 최대한 일찍 내가 없어도 있잖아. 세상 원리를 깨우치게끔 교육을 해야 돼. 어떻게 깨우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솔선수범이야. 두 번째가 내 교육 철학은 애들을 애 취급하지 말라고. 자기 느낄 거야. 한 두 살 넘어가, 세 살 넘어가잖아. 지능은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 우리 지능 차이는 없단 말이야. 그럼 뭔 차이만 있어? 경험 차이만 있어. 오히려 어린애들 있잖아. 생각이 속도가 더 빨라. 프로게이머들이 20대가 전성기고 그때까지는 이제 안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 20살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이게 늦어져. 20대 후반만 들어가도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히려 이건 늦어진다니까. 애들을 애 취급해서 그래. 네가 뭘 알고. 너는 빠져있어. 아빠가 다 해줄게.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있잖아. 나 60대인데 애들 이제 40대야.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런다니까. 지금도 그런 집 엄청 많아. 내 친구 있잖아. 내 친구만 해도 엄마한테 용돈 받아. 엄마가 치킨집 차려주고 거기서 막 그거 해. 실제로 엄마한테 다 모든 리소스를 다 빨아 쓰는 거야.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그렇게 된다니까. 계속 부모는 리소스를 갖다가 퍼붓는 거야. 자기 등골 빼가지고. 애를 애 취급해서 그래. 그럼 나는 애를 어떻게 취급해? 파트너 취급하는 거야 나는. 자기도 내 파트너라고 생각해. 우리가 파트너십이 있지만 지금 있잖아. 언제 우리가 또 어떻게 찌를지도 몰라. 막둥이도 그렇고. 우리 다 파트너십이야. 내가 이제 뭐 나 때문에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파트너 관계다. 그럼 파트너를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그 일방적으로 내가 뭐 번 돈 갖다가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퍼붓는 게 그게 파트너십이야? 그거 아니야. 파트너십은 뭐냐? 너도 네 몫을 해라야. 망한 자 왜 망하는 줄 알아? 자기 본분 안 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난 생각해. 내 결론은 그거야. 자기 본분만 하면 돼. 아빠는 뭐 해야 돼? 돈 벌고. 내가 그 파트를 맡았으면 돈을 벌면 돼. 엄마는 뭐 해야 돼? 서포트를 해야 돼. 그 부분을 자기가 맡았으면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엄마가 돈을 책임지고 아빠가 서포트를 할 수도 있어. 그건 상관없어.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 애들은 뭐 해야 돼? 도와줘. 그 본분에 맞는 거 그때 익혀야 되는 스킬들을 익혀야겠지. 어학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리소스를 깎는 게 아니라 도움돼야겠지. 설거지 좀 도와주고 각자 자기 본분의 집안에서 역할을 딱 맡아서 가잖아. 그러면 그 집안은 무조건 흥해. 회사도 똑같아. 회사가 왜 망하는지 알아? 그 파트를 만든 새끼 그 역할을 못할 때 그 회사가 망하는 거야. 걔를 빨리 잘라내야 된다니까.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는 회사야. 그런데 업황도 뭐 맞아. 그럼 그 회사 어떻게 됐어? 100%야. 100% 올라갑니다. 100% 주식 투자랑 똑같아. 기업이나 가정이나 똑같아. 아빠가 돈 버는 거 역할을 맡았어. 근데 돈을 안 벌고 나가가지고 맨날 뭐 놀러 다니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럼 어떻게 됐어 집에서? 갈등의 시작이야 그게. 악순환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패배 코드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승리 코드 얘기해줬지. 그럼 아빠가 그거 책임지면 돼.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뭐 책임져야 돼? 돈 벌기. 돈 버는 거 책임져야 되지. 다른 것도 내가 여러 가지 뭐 책임지지만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에서 그거는 딱 책임진단 말이야. 내가 책임져 안 줘. 그럼 우리 그런 걸로 갈등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자기는 또 뭐 책임졌어? 서포트 해주는 거, 집안일 관련된 거, 뭐 애들 키우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돌보고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잖아. 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되 어쨌든 자기 파트인 거야. 도와주면 땡큐인 거고 안 도와주면 아닌 거야. 그런 걸로 갈등 있어 없어? 없어. 애들은 뭐야? 애들은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잘 먹고. 그래 잘 먹고 잘 사고 엄마 아빠한테 공손한 태도 그것만 보이면 돼. 지금은 어리니까. 그리고 아빠가 같이 뭐 이런 거 하자고 했을 때 좀 참여 어느 정도만 좀 해주면 돼.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 그거 잘하고 있잖아. 갈등이 있어 없어 집안에? 없어. 갈등이 없어. 집안이 계속 점점점 나아지잖아.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갈등이 늘 싸우는 집들 보면 다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아? 본분을 안 해요. 가정주부인데 애 보는 거 싫대. 애 키우는 거 싫대.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라. 또 그것도 싫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 집들이 싸워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 본분만 해주면 돼. 본분을 하려면 애 취급을 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애로 남아있어. 중학교 됐는데 자가발전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미국에서 미국 애들 봐봐. 자가발전 해 안 해? 하지. 그럼 부모가 쉬워. 애들 밥 그거 언제 다 떠먹여줘.
칫솔지 막 언제까지 막 다 해줘. 수술 해야 될 거 아니야. 옷 언제까지 입혀줘. 입을 수 있는 순간 되면은 이건 네가 입어야 돼. 입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애들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기회를 다 뺏어버린다니까. 다 해주는 거야 그냥. 얘 어떻게 될까? 막 어렸을 때는 그냥 울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계속 안고 키우고. 내가 얘 우리 애기 막내 업어주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하나 보죠. 내가 그걸 왜 업어줘? 내가 너한테 얼마 줄 거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 애들이 뭐 해달라고 하잖아. 아빠 업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얼마 줄 거야? 얼마 줄 거야? 300원이요. 뭔가를 당연시 하면 안 된다니까. 평소에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았어. 그때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지. 엄마 모시고 살면 뭐 해줄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애들 애 취급 안 하면 돼. 이 두 개만 하면은 나는 된다고 생각해. 지금 가는 중인데 아직은 괜찮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미혼일 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고 주변이고 뭐고 그냥 다 비웃었어. 야 결혼해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나한테. 심지어 사촌형까지. 야 애 낳아봐. 애 키워봐. 사촌형이 애 하나 키우면서 애한테 질질 막 끌려다니고 막 애가 지금 조그만 거 꼬맹이 갔다가 집에서 막 집구석 옆어고 막 그래. 그 형이 장교 나왔어. RT 출신이야. 그런데도 왜 얘기 꼬맹이한테 막 질질 끌려다니더라고. 나는 걔 가가지고 바로 한 시간 만에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개념 챙겨. 어? 딱 긴장 타는 거지. 그랬더니 걔가 제주도 살았는데 딱 서울 올라갈 때는 삼촌이 제일 좋아요. 막 그래. 애들을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애들 어떻게 돼? 동네 일진형 아니야 내가.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가지고 맛있는 것도 주다가 막 놀리기도 하면서 하잖아.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 그런 애들이 빨리 크고 세상을 일찍 깨우친다니까. 근데 내가 막상 애 나는 셋이야. 셋 키우면서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생각 한 번도 없다. 난 사실 자기 뭐 처가치가 혼자 키워도 아무 문제 없어. 밥은 배달의 민족. 이유식은 그거 뭐 배달 다 하면 되지. 다이슨이 해주고 세탁기가 팔아주고 뭐 이렇게 징징대는 거야 그게. 그거 애들도 그게 다 똑같이 그 징징대는 게 다 넘어가는 거야. 애 취급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잘 되고 있어. 아직은 내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육아책에 이런 교육법에 대한 건 사실 없어. 좀 특이한 거야. 육아책에서는 다 그냥 다 위아 더 월드야. 근데 그것도 괜찮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잘 큰 애들도 있어. 난 이쪽도 잘 클 수 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 취급 안 하고 본인이 이제 깨우칠 수 있는 거를 방향을 한 사람들이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내 교육 철학의 한 일부분인데 미혼분이나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우리 투기꾼 박씨 키우다 보면 투기꾼 박씨 어떻게 되겠어? 슈퍼개미. 슈퍼개미 따놓은 당상이다. 슈퍼개미!